빠방하이. 1년 반 만에 돌아온 겨울왕국 영상 경. 진짜 풀썰이 많단 말이죠. 오늘은 겨울왕국2에 풀린 떡밥 위주로 소개할 건데요. 삭제된 장면이 만든 파장부터 실화 기반 스토리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겨울왕국 충격 비하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안 SNS를 뜨겁게 했던 엘사 학대 논란. 좀 깊게 생각해보면 너무한 것 같긴 하죠. 물론 놀랐을만도 하지만요. 안나가 다쳤을 때 처음 한 말이 무슨 짓을 한 거야, 홍제불능이잖아 이고요. 굳이 예언을 직접 보여주며 엘사의 공포만 더욱 키웠죠. 그리고 장갑을 씌우면서 숨겨라, 느끼지 말아라, 사람들이 알지 않게 해라 고 말하며 무려 13년간 방에 가뒀습니다. 안나와는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죠. 이렇게 나열해보면 빌런 그 자체인 부모님. 그래도 이 편에서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는데요. 엘사 마법의 근원을 찾아 떠나다가 돌아가셨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엘사의 트라우마만 더욱 키울 뿐 지금까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으니 이건 몇 개의 삭제 장면에서 유추할 수 있죠. 첫 번째 삭제 장면, 안나와 엘사가 아렌델 성 속 비밀의 방에 들어간 장면인데요. 이곳은 이두나가 엘사를 위해 마법을 연구했던 장소. 여기서 엘사에 대한 연구서를 발견합니다. 엘사가 가진 엄청난 마력의 위험성, 그로 인한 파멸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죠. 엘사가 끼고 있던 장갑이 마력을 숨길 수 있다는 연구도 보입니다. 그냥 무작정 가리려고 했다기보다 연구를 통해 엘사의 통제력을 길러준 거죠. 두 번째 삭제 장면, 엘사가 아토알란을 다녀온 후 안나에게 부모님의 기억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은 엘사를 이해해줄 사람은 안나뿐, 안나도 다 컸으니 돌아가면 진실을 알려주자고 얘기하죠. 결국 안나에게 엘사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은 건 안나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안나를 지키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사의 마법을 철저히 숨긴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은 늘 있는 일이었죠. 실제로 공주가 마녀로 몰려 쫓겨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중 아렌델 왕국은 대대로 마력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선왕 루나드는 노덜드라족이 마법을 사용한다며 댐으로 마력을 약화시키고 그 종족을 몰살하려 했으니까요. 엘사가 처음 마법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마녀라며 손가락질한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죠. 만약 엘사가 마법 쓴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단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대처가 바르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요. 삭제 장면이 그대로 나왔다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충격적인 겨울왕국2의 반전. 영웅으로 불렸던 엘사의 할아버지 루나드 국왕, 노덜드라족에게 댐을 선물했지만 암살당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그 댐은 속임수, 노덜드라족의 마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거였고요. 안 보는 사이에 족장을 암살까지 했죠. 게다가 댐은 정령들을 환하게 해 아렌델까지 위협을 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스토리,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먼저 노덜드라족은 스칸디나비아 북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사미족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크리스토프가 사미족의 특성을 본따 만든 캐릭터인데요. 얼음을 잘라서 판매하고 순록을 목축하는 게 주된 사업이죠. 여기서 동심파괴 TMI가 있다면 크리스토프가 입은 이 옷, 슬벤 친구의 가족일 수도 있다는 점. 와! 사미족은 소수민족으로 아주 오랜 시간 북유럽 국가들에게 탄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루나드 국왕 포함 아렌델 사람들이 마법을 무서워하고 노덜드라족을 말살하려 하는 것도 현실 고증 제대로인 게요. 실제로 1600년대부터 사미족이 마술에 능하며 주술로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이 때문에 사미족은 끊임없는 마녀 사냥,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알타댐 건설 사건. 1970년대에 계곡에 댐을 건설하려던 노르웨이와 사미족의 분쟁인데요. 문제는 이 댐을 건설하면 사미족의 마을이 수몰되고 목축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노르웨이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국제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겨울왕국2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이거 보세요. 뭐 댐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지만 너무 똑같이 생겼죠. 겨울왕국2를 본 사미족 들은 열광했는데요. 제작 단계부터 사미족 단체들을 참여시켰고요. 사미어로 더빙한 것은 물론 실제로 이루지 못했던 댐 파괴를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산하지 않는 이상 미래는 없다. 주제의식도 명작답네요. 겨울왕국의 마스코트 올라프. 원래는 삭제될 뻔했다는 거 아셨나요? 제작 과정 중에 올라프가 나올 때마다 감독 제니퍼리가 공동감독 크리스버그에게 저 눈사람 좀 죽여버려요 라고 말했다고 하죠. 워낙 뻔한 특징의 캐릭터인데다가 너무 유치해서 몇 번이나 삭제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올라프가 끝까지 삭제되지 않은 이유 다 있습니다. 단순히 영화의 감초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죠. 올라프는 엘사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성장을 대변하는 캐릭터입니다. 과거의 엘사, 물론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상처받은 건 사실이죠.
엘사의 삶은 통제 그 자체였습니다. 안나,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늘 숨겨왔고요. 웬만하면 악몽조차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악몽을 꿨을 때 모두 얼려버릴까봐 걱정돼서요. 소설에서는 13년간 방 안에서 별다른 일을 안 해도 심심해하지 않았다고 묘사됐죠. 그런 엘사에게 힘이 된 건 올라프. 안나와 올라프를 만든 추억을 생각하며 외로움을 버텨냈습니다. 이건 외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안나는 올라프 그림, 올라프 인형, 올라프 크리스마스 카드 등 올라프 컬렉션을 선물해줬다는.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간직했는데요. 올라프는 엘사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인 거죠. 성에서 도망쳤을 때 처음으로 행복해하던 엘사, 가장 먼저 만든 게 올라프인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에 엘사의 어두운 마음을 대변하는 건 마시멜로우. 엘사가 안나를 밀어내려 했을 때 창조됐는데요. 엘사의 방어 기제로 엄청난 공격성을 보여줬죠. 뭐? 나중엔 올라프로 인해 온순해지고 뜨개질 클럽도 가입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는 올라프, 삭제했음 어쩔 뻔했어. 여기서 광고 타임! 다들 요즘 대세 오디오북 윌라 들어보셨죠? 저도 자주 듣는 어플인데요. 빠방이들을 위해 혜택을 들고 왔습니다. 윌라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올라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올라프의 모티브는 안데르센의 동화 눈사람. 온몸에서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추운 날 눈사람이 태어나는데요. 이 눈사람이 따뜻함을 동경하여 난로와 사랑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따뜻함을 동경하는 눈사람, 여름을 좋아하는 올라프의 특성과 같죠. 엄청 슬프면서 아름다운 동화니까요. 윌라 오디오북에서 성우님 목소리로 들어보세요. 다른 건 더 없냐? 이뿐만인가요? 겨울왕국의 원작, 겨울왕국 동화도 있고요. 디즈니와 픽사 원작들, 너의 이름은 원작, 자기계발서, 요리책에 ASMR까지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좀 더 어필해봐라. 요즘 대세는 웹소설인 거 아시죠? 윌라는 오디오북 어플 중 가장 핫한 웹소설들을 보유 중인데요. 카카오 페이지 인기 웹소설부터 달달한 로맨스, 무협, 판타지, 드라마, 어른들을 위한 로맨스 소설까지 원하는 장르로 골라들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애니, 영화 베테랑 성님들이 읽어주는데 귀가 살살 녹아요. 너는 뭐 보는데요? 저는 자기 전에 괴담앱 소설 기담을 틀어놓고 자는데요. 층간소음, 베개 위에 머리카락, 제목만 봐도 참 흥미롭죠. 진짜 보는 걸 말해라. 사실 로맨스 웹소설 뜨거운 동창생, 야한결혼 역시 어른들 소설이 재밌죠. 분위기 왜 이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쿠폰 등록하면 한 달간 무료 이용 가능하니까요. 속는 셈 치고 들어보십시오. 대세 오디오북 윌라, 겨울왕국 원작이랑 웹소설 들으러 갑시다. 뿅. 겨울왕국 2를 보면서 드는 특이점. 1편은 한스라는 확실한 빌런이 존재하고 갈등 요소가 확실했는데요. 2편은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모르는 곳으로 뛰어든다? 뭐? 진실을 찾는 건 좋은데 너무 급전개되는 느낌이죠. 내용은 좋지만 급전개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전개, 관점을 바꿔보면 확 이해가 되는데요. 1편이 인간 안나 중심이 되는 동화의 성격이 강했다면 2편은 엘사가 중심이 되는 신화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죠. 먼저 모험의 시작, 많은 신화가 그렇듯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하자 극심한 시련에 빠지죠. 엘사 앞에는 사원소가 나침반의 형상처럼 펼쳐지는데요. 운명처럼 그 방향을 향해 갑니다. 이건 노르웨이 신화에 등장하는 베그비시를, 계시받은 자의 나침반을 의미하죠. 둘, 다섯 가지 시련, 그리고 부활. 엘사는 신들의 시련을 겪듯 단계별로 시련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불, 세 번째는 물, 네 번째는 흙, 마지막엔 끝없는 어둠. 가장 어두운 순간을 대면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 모든 시련을 겪고는 부활하는 건 역시 대표적인 신화의 특징입니다. 셋, 제5원소. 엘사가 겪은 시련인 바람, 불, 물, 흙, 이 네 가지는 지상을 구성하는 네 가지의 원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사는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제5원소, 지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얼음만 조종할 줄 알던 엘사가 신적인 존재로 각성한 거죠. 제5원소는 늑대속의 제5원소, 아바타, 앙의 전설 등 수많은 판타지에 등장하는 요소이죠. 5원소의 경우 창조주와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신화의 성격이 강한 겨울왕국 2, 급전개라고 느껴졌지만 사실 신화의 전개를 철저히 따르고 있던 거죠. 분명 3편도 나올 텐데요. 스케일이 얼마나 커질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처럼 신화의 포맷을 차용한 겨울왕국 2, 영화 곳곳에 북유럽 신화 요소가 넘쳐나는데요. 흥미로운 신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브루니. 강력한 불의 정령이라더니 웬 도롱뇽? 라푼젤의 카멜레온과도 비슷한 이 녀석. 귀엽긴 한데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브루니의 모델은 살라멘더. 유럽 신화에서는 불의 정령으로 유명하죠. 그 기원도 흥미로운데요. 말은 장작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도롱뇽. 장작에 불을 붙일 때 도롱뇽의 불이부터 뛰쳐나온 걸 불의 정령으로 착각한 게 그 기원입니다. 둘,
굴, 노크, 북유럽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악명 높은 물의 정령입니다. 고대 유럽에서는 바다를 죽음의 상징으로 생각했는데요. 노크는 그 두려움이 형상화된 청령,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바다로 끌어들이고 발로 밟아 익사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순수한 사람은 노크 위로 올라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셋, 게일. 바람의 정령인 게일은 바람의 신 제피루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피루스는 신들 중 가장 상냥한 봄의 전령사인데요. 본편에서는 삭제됐지만 봄의 전령사인 게일과 이두나와의 케미가 팡팡 터지죠. 재밌는 점은 이두나 역시 노르웨이 신화 속 봄의 여신인 이두나에서 유래했다는. 넷, 바위거인. 이 거인들은 노르웨이 신화 속 거인괴물 요툰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요툰은 신 그리고 인간의 적으로 많이 등장하며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겨울왕국 속 거인들과도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모아보니 흥미롭네요. 겨울왕국 3편에 안 나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셨나요? 2편에서 안나가 왕이 돼서 안나왕 마무리! 아직 스폰지밥 속 먹방의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라플!